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 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이제는 그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예, 바닥이, 이제는 할 수 있다? 바닥이니까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서 워렌 버핏, 존경하는 워렌 버핏 선생님의 그 발을 한번 인용? 예, 인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16년에 하신 얘기인데, 공포가 덮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만연한 공포는 투자자의 친구라는 사실입니다. 주식을 헐값에 살 기회이기 때문이죠. 둘째, 내가 공포에 휩쓸리면 공포는 나의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공포는 친구도 될 수 있고 내 적도 될 수 있다. 그렇죠? 공포가 나를 덮치면 그건 나의 적이지만, 그렇죠? 만약에 이 다른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다면 그거는 오히려 아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친구다. 그렇죠. 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분간 이렇게 핑퐁 게임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가 시장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강하게 시장을 땡길 때는 공포 국면이 살짝 벌어졌다가 코로나가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돈은 많잖아. 이거를 확인하면서 다시 그 황소가 시장을 땡기는 그런 시장이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안하시면서 네.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그 정리를 해보면 인식하게 된 것이죠. 뭐를? 연준의 조치가 어떤 것이었는지. 아, 네. 맨 처음에 잘 몰랐다가? 네. 일단 저거 같아요. 일단 네. 땡깡을 막 이렇게 피우면서 울던 그 가락이 있었다는 것과 아니 진짜 50pp 내렸어? 아 우리 진짜 위험하구나. 네, 두 가지 생각을 다 했겠지. 네, 진짜 위험하구나. 아 근데 돈을 안 풀어줘? 네. 에이 뭐야 안 필요 없어 이런 생각도 있을 것이고. 아니 50pp나 냈어? 아 이거 정말 재앙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하루 지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50pp 내려지니까 좋네. 이런 거죠. 시장이 그렇게. 예. 네, 이런 이런 결과치가 나온 건데요. 네. 근데 이제 하나 덜 반영한 것이 코로나가 앞으로 확대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지금 보면 그 코스트코가 매일 연일 달리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예, 네, 코스트코가 네, 지금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것 같습니다. 그 사재기인가? 네, 사재기입니다. 미국 사재기. 근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이제 저의 개인 특파원이 있는 독일을 보면 독일 슈퍼마켓 가보면 텅텅 답이었어요. 다 사재기. 그래서 거기도 사재기.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특정 물품이긴 합니다. 뭐 휴지, 물, 뭐 손소독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물티슈 이런 마스크. 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다 텅텅 비어 있어요. 아, 그 정도예요? 매대가 그냥 없어요. 그냥 텅 개업하기 전에 매대처럼 싹 비어 있는 그런 정도로 지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굉장히 크다. 이때쯤 네. 도르트문트나 함부르크에서 아, 그렇지 않은데요 하는 분들이 채팅창에 들어올 만한데 안 들어오신다. 네? 네? 아 베를린 얘기였습니다. 네, 베를린 얘기였습니다. 지금 주무시겠죠. 네. 아 그런가 시차가. 아 지금 완전히 잘 시간이죠. 아 그렇구나.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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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그 공포감들이 있어서 이것들이 이제 시장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좀 누를 것이고요. 일단 80억 달러가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해서 돈을 써. 호주도 사재기 장난 아니라는 호주 분의 호주는 시차가 그냥 거의 똑같죠. 네. 네. 네, 거의 그럴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냥 정말 싸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그 전문 하와이 코스트코 난리 났다고 또 보고 들어요. 하와이 코스트코. 네. 여봐 드레스덴 안 비어 있대지 않습니까? 드레스덴은 어떤 드레스덴 독일 아니에요? 네, 독일 맞겠죠. 네. 네. 그 옛날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선언했던 데가 드레스덴 아닙니까? 그렇지. HSS 저 독일에 있는 도시마다 달라요. 네. 그래서 베를린 기준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하여튼 뭐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공포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금융시장에 느끼는 공포감하고 또 실물 시장의 공포감이 또 틀린데 이건 네. 실물 쪽에서 느낀 공포감이 훨씬 더 클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좀 이제 몇몇 기업체들의 전화를 해서 어제 그제 전화를 해보니까 네. 아 자동차들은 심각하더라고요. 자동차 생산이 안 되니까 자동차는 심각해요 진짜. 팔리지도 않을걸? 네, 그 중국 영향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중국하고 연결된 쪽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오늘 조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이건 약간 그 신빙성이 좀 적어요.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어제 전화를 못 해봐서 핸드폰 업체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중국 부품이 거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품 업체들에게 들어오는 오더 상황이 네? 자기네들도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자동차는 확연하게 줄었어요. 특별히 중국 관련은 확연하게 줄었다는 게 눈에 띄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근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거 앞서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화웨이가 2억 8천만 대에서 2억 3억 대를 올해 만들기로 했었어요. 사전에 2억 8천만에서 3억 대. 네, 그게 네. 목표였어요. 네. 올해. 네, 올해. 근데 그게 지금 뚝 떨어지고 있어요. 2억 1천만 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 중국 그렇죠? 내수에 거의 많이. 네, 그러니까요. 거. 자 그러면 그러면 물론 이제 이거는 2연이기는 할 텐데. 중국에서 이제 못 만드는 것도 있는 거죠. 네. 화웨이가 그렇게 떨어진 건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자동차와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제부터 들기 시작해서 오늘 제가 좀 더 추적은 할 것인데 네. 그러면 연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핸드폰은 한 15억 대가 나갑니다. 지금 당장 전체적으로. 그게, 예, 그게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핸드폰 시장이 꺾이면 그건 상당히 위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빅테크 기업에 의한 자이언트 테크들에 의한 그 랠리가 끝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이언트 테크들하고 우리가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 핸드셋 아닙니까? 그렇죠? 네. 휴대폰들이기 때문에 이 휴대폰이 꺾인다는 것은 그것과의 접점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 이게 꺾인다면 전 세계적으로 아 이제 경기의 상승 사이클이 좀 꺾이는구나라는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될 터인데 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한 15억 대 연간 판매되던 것이 그냥 유지가 된다면 화웨이가 1억 대를 못 만드는 건데 거의. 그럼 누가 만들겠냐? 그렇죠. 삼성? 역시 이렇게 천재 우리 정프로님 머리가 너무 좋아. 네. 이 정도로 칭찬받는 건 좀 불쾌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 필요한 편을 짜나. 조금 더 그 확인은 더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어찌되었건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아, 진짜 이렇게 폭등을 또 하는구나. 아,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무슨 개별 종목도 아니고 지수가 이렇게 폭등을 할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요즘 오르면 4-5%고 빠져도 4-5%야. 어디 저기 뭔 네? 조그만 나라 같아요. 자본시장 조그만 나라. 네? 코스닥 개별 종목이야. 네. 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죠. S&P가 무려 4.19%. 다우는 이제 종목 숫자가 작으니까 좀 많이 움직일 수도 있죠. 4.53%. 나스닥도 3.85% 네. 올랐어요.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한 10% 올랐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바이든 영향은 바이든?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코로나 때가 심해졌을 때 이제 샌더스의 지지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을 경우 이제 마치 한국의 의료보험처럼 의료 확대를 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쫄았었죠. 이런 그 기업들이. 근데 이제 바이든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되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것들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쪽들도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독일 1.19, 영국 1.45, 프랑스 1.33, 유로 1.44, 유로스닥 50, 1.44% 올랐고요. 달러 지수는 0.24%가 상승해서 97.37을 기록했습니다. 유로 달러는 0.39% 떨어지면서 1.1134, 그리고 달러에는 107.53. 이제 중요하죠. 우리한테는 위안과 원 어떻게 되느냐. 원 1184.97, 위안 6.9228입니다. 이거가 굉장히 좀 어제 이게 기대될 언덕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기대 언덕이 아니라 밀어준 언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투자자가 드디어 턴을 했어요. 미국 시장 안정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네. 환율 영향도 없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화가 상당히 강세가 돼서 제가 그렇게 혹독하게 욕을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려서 원화가 강세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석은 그렇게도 가능하겠다. 네. 예,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래서 원화 강세 요인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된다면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의 귀환이 계속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수세에서 앤드 외국인들의 귀환이 온다면 장세는 뭐 회복을 조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요즘 거의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시장 보고 주식하시나? 네? 어제도 우리 시장 오르니까. 아니, 또 일주일 만에 네? 그러시면 안 되죠. 아니 거꾸로 가는 것 같아. 네? 보니까. 네. 아니 근데 그 이런 경우는 참 그
제 질문 몇 개 있어서 인버스를 했어요. 네. 예를 들어 떨어지는 거 베팅한 거잖아요. 인버스를 샀다는 그렇죠. 거는. 네. 근데 올랐어요. 그럼 이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안 팔고 버텨요. 네. 인버스를 샀는데 네. 떨어질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까? 상관은 없죠. 고통스러울 뿐이죠. 네. 팔 때까지 그게 이제 손실 확정되는 건 팔 때 확정이, 그럼요, 되는, 확정이 거죠? 되는 거죠. 일단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되네 그러면. 그 공포감은 못 견뎠구나. 네? 결국은 그 공포감 못 견뎠어. 아, 인버스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전, 저는 안 아니,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물어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털어놔. 그럼 전진 앞으로 진격 앞으로다. 야, 이거 그거 진격 나팔 불러. 장애 최대 호재 터졌네. 야.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이 대목에 그 질문을 하는 누구 말이 맞냐고 하는 건 진짜 샀나 보네. 저는요. 아, 청취자분들 고입니다. 고. 어제 행복회로 돌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 그 공포감을 못 견뎠구나. 곱하기 2. 인버스는 곱하기 없어. 아, 그래요? 아, 코스피는 있나? 아, 코스피 있구나. 코스닥은 네. 하여튼 그 투자 심리가 그런 겁니다. 하여튼 네. 항상 거꾸로 가게 되는데 앞서 그래서 모두 말씀드렸듯이 네. 공포감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네. 항상 마음을 이렇게 달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점심에 막걸리 한 잔 먹었어요. 그래서 그 네. 여기 어떤 분이 점심에 막걸리 마신 거 안 돼? 누구랑 마셨길래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아, 그러게요. 아, 막걸리를 어제 아까 마음, 누가 썼더라고. 마음이 좀, 아, 그래요?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어제 딱 이제 오전장 보고 나니까 아 이제 아, 긴 턴을 지나왔구나. 아주 힘든 운전을 하고 왔던 느낌. 아, 물론 아직 뭐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이번에 사실 뭐 별로 안 좋아요 결과치가. 지금 이번 하락에 현금으로 대응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많이 맞았구나. 네,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해야 되고 지금 뭐 계속 드라이브를 잘해서 목표한 목적지에 잘 도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굉장히 힘든 턴을 어려운 운전을 잘 끝냈다 하는 느낌이 어제 오전장 보고 딱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그럼 인버스 관련해서 네. 자, 인버스 54고 레버리지 54요. 네. 그러니까 요즘 변동성이 크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54. 그래서 올랐어 지수가. 그러면 레버리지 좀 팔고 그 돈으로 인버스 약간 더 넣고. 아, 괜히 어색하게 물타기 들어오네. 떨어지면 인버스, 그러니까 떨어진 인버스가 오른 거니까 인버스를 좀 팔고 다시 이렇게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거죠. 안 샀다고 해줄게. 괜히 샀다고 그러니까 또 시장에서 레버리지. 성공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시고요.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공포를 자기의 친구로 못 삼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공포스러워집니다. 더 나락으로 빠집니다. 네. 고치려고 하다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는? 예, 그렇게 아니 지금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오히려 지금 진격 앞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진격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니 이거 전략이죠, 전략. 그러니까 아니 왜 그러면 고점에서 그런 전략이 생각이 안 나? 고점에서 생각이 나야지 인버스를 치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봐봐요. 아니 왜 저점에서 꼭 그런 생각을 하냐? 요 며칠 계속 출렁출렁 하잖아요. 네. 출렁출렁. 네. 이 출렁출렁 하는 것과 이 쭉 가는 것에 다른 전략. 아주 작은 돈으로 소소한 돈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아니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아 이럴 수는 있어요. 네. 그 너무 이제 유머가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주식이 예를 들어 과도하게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 네. 자기 자산 대비해서 한 100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막 하다 보니까 열골해서 곽 부장이 뽐뿌루지를 믿고 150이 된 거지. 근데 이제 어우 너무 불안해. 그럼 이제 종목을 또 팔아야 되잖아. 네? 팔고 싶잖아.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주 일부분만 네. 아,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야 되겠네. 네. 그래서 일단 했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네. 왜냐면 비중을 줄이려니까 뭐뭘 줄여야 될지도 모르고 너무 억울해. 네. 그런 경우에 뭐 네, 좋은 방법 그중에 한 10분의 1 정도의 경우에 네. 인버스를 넣어놓으면 평정심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아, 있지. 그럼요. 지난번 이제 이게 코로나 터 이상하다 애매하다 이상하다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버스를 좀 사서 보험을 들어놓는 거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내 주식들을 좀 일부는 지키고 싶다. 이런 네. 거는 뭐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단적인 보험이 풋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풋 사가지고 뭐 100배 먹은 사람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네. 네. 그렇죠. 네. 저는 풋은 마사지 외에는 안 합니다. 네네. 어쨌든 그렇고 네. 이제 다시 미국 참 아, 우리 여유 있어졌네요 지금. 진짜 저렴하다. 그 유머. 네. 네? 그 어떻게 이렇게 됐나? 금리 상황을 보면 금리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네. 지수보다는 반등을 네. 좀 했습니다. 3개월물만 빼고 3개월물은 네.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나 올해 이제 17, 18일 날 그때 할 거라고 보니까 21bp나 빠졌습니다. 3개월물이.
상향 21BP 빠졌고요. 10년물은 5BP 올랐고 2년물은 1BP, 30년물은 8.9BP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기물은 지금 코를 즉 기준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고 장기물은 이제 조금 갔던 것들에서 숨고르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예전 같았으면 랠리를 뽑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너무 과하게 갔으면. 근데 이번에 금리를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채권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적으로 이긴 거죠. 네. 네, 원하는 대로 시장이 왔어요. 네, 막 밀어붙였는데 정말 시장이 그렇게 가준 거죠. 한국 시장도 요즘에 개인들이 밀어붙이는데 그렇게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개인들이 정말로 지금 많이 사고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이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잘 되었기를 소망하고요. 한국물은 추가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은 6.9BP, 5년물은 7.7, 3년물도 7.8BP가 빠지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어제도 뭐 내릴 것 같은데. 어제 회의 임시 할 것 같은데. 저는 어제 할 줄 알았어요. 뭐 긴급 회의 소진 부르지 않았어요. 어제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바보짓한 거 결국 드러나네 이랬었는데. 아무 얘기 없더라고요.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놀랬어요. 하여튼 네. 넘어가서 금값 0.42% 떨어졌습니다. 구리값은 네. 0.63% 올랐고요. WTI는 거의 강보와 수준이었고 상하이 6.3% 올랐고 항셍은 0.24% 떨어졌습니다. 보베스베 1.6 올랐고요. 자 이제 종목들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무려 4.9, 나스닥 바이오텍도 4.5입니다. 네. 예, 바이오 주식들도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한국도 바이오 주식들이 강합니다. 바이오? 네, 강해요. 예, 강합니다. 돈이 조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에게 바이오는 묻지 마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바이오는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애플이 무려 4.6%나 올랐고 네. 아마존 3.5%, 마이크로소프트 3.6%, 알파벳 3.2%, 인텔 4.8%, 퀄컴 4.9%, 오. AMD 7.19%. 얘네는 이제 어디죠? 국방부인가? 정부에 납품하기로 했어요. AMD요? 네, AMD.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 유니버스 디스플레이 4.9, 테슬라는 0.5. 얘는 이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별로 못 올랐고요. 넷플릭스 4, 어플라이드도 어플라이 머티리얼즈도 4, 알리바바 2.1, 페이스북 3.1, 엔비디아 7.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3으로 은행주들은 반등이 좀 약했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는 금리 내리니까 그렇죠. 뭐 당연히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마감을 했고 이제 그 중앙은행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50BP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추가 조정도 준비되어 있다라고 밝혔고요. IMF 총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19년 성장률이 2.9%보다도 더 둔화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이것들은 경기 하락률은 보건위기 극복 기간에 달려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세계은행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코로나19로 예상되는 경제 충격을 상쇄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ECB, 그다음에 BOE, BOJ 즉 영란은행, 일본은행 모두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공조하기로 했으니까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아직 미국, 구체적인 미국 경제, 캐나다 먼저 했고요. 네, 정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아직 언급은 네, 캐나다부터 먼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뜨끈뜨끈해지는 뜨끈뜨끈이 아니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양갈래길이 계속 우리 앞에 매일같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버블이냐 패닉이냐 버블이냐 패닉이냐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의 상황들은 버블이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의 상황들은 패닉인데 이게 그냥 번갈아 가며 나올 확률이 높고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시차의 문제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는 정확하게 지금 시차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저 계속 퍼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심리 안정을 하는데 보니까 한 달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고요. 1월 달부터 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보름 좀 지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같다면 3월 중순이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심리적인 이 현상황 말고요. 네. 코로나의 현상황 말고 심리적으로는 어떤 적응 비슷한 게 되면서 안정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중국의 예를 보면 코로나는 한 두 달, 세 달짜리 이슈고 네. 통화 정책은 3개월에서 6개월짜리 또는 6개월 이상짜리 네. 대응이잖아요. 이게 미스매치가 나는 거예요. 이 미스매치. 그 얘기는 좋은 네. 거예요?
통화량을 늘림이고 그다음에 정책 공조가 됐다는 거는 굉장한 부양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도 25BP는 아니고 50BP니까 네. 굉장한 부양책이 터졌는데 그냥 코로나가 있을 때는 이거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겠지만 코로나가 세력을 감소하는 그 시점이 되면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갈 거잖아요. 기간이 긴 거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두 달 뒤에 됐어 이제 마무리 됐으니까 50BP 올릴게. 이건 못한다. 이거 거죠.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못 네. 올리지. 네, 못 올리죠. 그러면 올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내린 상황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일단 그 부분을 금융시장이 약간 땡겨서 반영할 것이고 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정말로 이거, 이거 버블 오는 거 아니야? 코로나발 버블이 진짜 옛날에 중국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팬데믹이죠. 이전 이렇게 나타나서 금융시장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니냐. 왜냐하면 2001년도에도 그 그린스펀이 미국의 그 어디죠? 뭐죠? IT 버블이 깨지면서 주가 폭락하고 나니까 금리를 급하게 내려가지고 꽤 오랜 기간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이 아주 강력한 버블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이번 50BP 내린 걸 언제 정상화할 것이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못 올리고 6개월 넘게 뭐 1년을 쭉 이렇게 저금리 상황에서 가주면 뭐 금융시장은 자연스럽게 버블로 대응이 될 가능성은 있겠죠. 야, 장이 4% 오르니까 달라지긴 달라졌네. 어제 얘기할 때는 네. 3월 18일 19일 양일간에 있는 정례 연준 FOMC에서 한 차례 더 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네, 그렇죠. 근데 장이 4% 오르니까 올리진 못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네 이제. 연준은 그 현장의 상황들, 경제 상황들을 보고 내릴 수 있다고 봐요. 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 거기서 추가로 내린다면 이거는 그 이후에 이후에 한 3개월 이후에 버블. 상황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내릴까 하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게 지금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 네. 2월 비제조업 그 PMI 나왔는데 57.3이 나왔어요. 그 이전에는 55.5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안 깨지고 있어요. 이제부터 문제가 되겠죠. 그 마트들이 동나는 거는 뭐냐면 안 움직이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경기 침체 상황들은 이제 시작이 되겠고 네. 그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내린 것이고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요게 이제 반영이 되려면 이제 다음 달이니까 다음 달부터는 당연하게 꺾여야 되겠죠. 지표들이. 네. 중국이 꺾인 것만큼 아니고 한국이 꺾이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꺾여야 되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안 꺾이면 이 푼 돈, 예, 금리를 낮춘 이 상황들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금융시장은 발빠르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죠.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저한테 이제 몇 분이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번 이제 폭락 장세를 경험하면서 일단 두 가지를 부탁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곽도기 부장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펌프질을 좀 제약해달라. 그래야 장이 올라간다. 네? 야, 정말 휴먼 인덱스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급히 네. 김한진 박사님 모셔달라. 아, 블루 모르니까. 예, 네, 모시면. 네. 모시면 모르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곽도기 부장의 이 톤이 굉장히 톤 다운됐었잖아. 정프로 인버스 사게 하라는 얘기는 없었습니까 혹시 거기? 그 오늘 추가하겠지. 근데 농담 삼아서 드린 말씀이신데 이게 제 생각이래요. 이게 이 팬데믹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너무 이 단기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걸 막 예측하기 시작하면은 네. 또 이게 좀 빨리 그렇죠.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좀 신중하게. 그러니까 뭐 확신이 안 서면 아까 누가 되게 좋은 이제 뭐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자꾸 이렇게 말 움직이지 말고 네? 그럴 필요성은 좀 있어 보여요. 네. 실제로 지금 생각보다 빗나갔죠. 코로나 이렇게 길게 이렇게 크게 그럼요. 광범위하게 퍼질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매일 아침 뉴스 3에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단신 같은 거 네. 속보 같은 것들을 전해드리는 이유가 두 번, 세 번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정보를 좀 공유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건데 미국에서 내부에서 체감하는 건 좀 다른가 봐요. 그죠? 뭐 그거 독감으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데 뭐
네. 그렇게 해야 될 일이 아마 한국이 가장 셌을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공포감도 한국이 가장 셌을 거라고. 그리고 한국은 맞아. 한국은 또 그랬잖아. 잘하고 있다라고 하다가 네. 하루 만에 그냥 확 바뀌어버린 네. 거잖아요. 네네. 그 어떻게 뭐 경기 부양책 좀 나왔잖아요. 소비 진작책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무슨 쿠폰 같은 거 지급하고 뭐 지역 상품권 뭐 이런 거 많이 하던데. 네. 어떻게 그런 거면 효과는 좀 있을까요? 아 없진 않겠죠.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거봐 톤 다운 많이 됐잖아. 없진 않겠죠. 이 정도 아, 톤. 네, 어쨌든 뭐 실패를 통해서 계속 배워가는 거니까요. 네. 실패에서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큰 기대는 안 하시는 막걸리 걸로. 막걸리 마실 때는 좀 연락 좀 하시고. 네? 영탁이란 가수가 있어요. 막걸리 한 잔이라고 그 노래 틀어놓고 마시면 훨씬 맛있다고. 오늘도 네. 우리 증시 각도기 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